안녕하십니까. 오이버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부터 메지가 2.5 골드 플러스의 카메라 포지션에 관한 일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전방 카메라가 실내 그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썬팅이나 차량의 환경에 따라 실내외 선택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내 카메라와 실내 카메라를 병행하여 교차 녹화를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한 상황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우측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사이드미러 하단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굳이 사이드미러 하단이 아니더라도 차량에 따라 휀다, 사이드미러 하단, 기타 창의적인 부분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휀다 쪽에 장착된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차량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이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역시 실내나 실내 선택적으로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실외 간이식 형태로 장착된 상태입니다. 차량 환경이나 선택에 따라 실내외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이 차량에 설치된 좌측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역시 사이드미러 하단이나 펜다 등 차량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 카메라 포지션에 관한 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